공략집을 한번 볼게. 지금 7, 8부를 안 봤어. 그냥 순서대로 쭉. 그니까 엔드 세븐은 6, 9은 엔드 6는 6 아니구나. 엔드 세븐은 6, 9에서 8에서 종권부 찾더라. 아, 7은 추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면 딴 거 먼저 보는 게 재밌겠지? 성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감옥을 파괴하여 티라미수를 구출한 상태에서 혼자 마왕에게 도전하여 승리? 파괴와 연관된 어떤 행동을 999회 이상 하면 플래그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성검을 얻은 거 꽤 이른데? 어? 여기 안 갖고 있다.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양이랑 그 리턴하는 날에 99, 39 빅토리 리턴하는 날에 내가 이거 다 해놓고 올게.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 하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1번 해놓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 자, 일단 내가 써놨어. 내가 없다 세이브 파일을 저장해놓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써놔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보세. 자, 일단 엔딩 8하고요. 현재 엔딩 9을 봐야 되는데 엔딩 9은 리턴이랑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9을 마지막에 보고요. 8을 먼저 볼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엔딩 8을 보는 방법 일단 엔딩 8을 보는 방법은 적을 999번 쓰러뜨리고 성서 무슨 브레이크라는 스킬을 얻어서 마왕을 혼자 쓰러뜨리면 엔딩 8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적을 쓰러뜨리는 수가 현재 998이에요. 오, 딱 여기까지 알았어요. 잘했어.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언니. 이게 엔딩을 그냥 찾아보면은 그냥 혼자 마왕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요 스킬을 얻었지. 스펠 이레이즈. 이걸로 적을 한 번에 소멸시키는데 15마리인가? 없애줘. 아, 약 클릭을 60번은 했습니다. 내 기억에. 네. 자, 그래서 아마 한 마리쯤 더 쓰러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해야 되네. 역시나 우리의 더빙은 냥이부터 시작해서 냥이로 끝난다. 아우 좋다. 아~ 방해가 되는 녀석은 날려버릴 거예요. 꽤나 강해지셨군요. 제 금으로 도배된 성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야, 우리의 역시 금으로 된 성서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게야. 야, 이거 완전 빠따로 머리 후리는 거. 아니지, 빠따에 못 박아놓은 거지. 아, 나름도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헷. 이 상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리니냥은 스킬 바이브 스트라이크를 배웠다. 좋았어. 내가 배운 거 같잖아. 역시 우리 냥이야. 역시 우리 막내야. 못하는 게 없어. 이야. 하얀 고양이 덕후배우님 어서오세요. 자, 이대로 마왕 쓰러뜨리러 가면 됩니다. 자, 여긴 넘길게요. 겉에 한번 봐가지고. 여긴 같은. 일단 싸우러 가겠습니다. 싸우러 가야 돼. 성서요? 네, 물리적인 의미로 짱세요. 제 하드커버거든. 자, 이 몸을 거여 가는 것인가. 덤벼라! 난 츤데레 마왕이다! 자, 이거죠? 이거 한 방 먹여주면 된댔어. 보자. 바이브 스트라이크! 됐다! 이야, 이거 한 방이면 되네! 한 방으로 대박! 이자 주세요, 여러분. 금으로 된 성선은 정말로 강력한 무기랍니다. 제 금으로 된 빠따라는 소리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아우,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맞나요? 아,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단돈 99,900원.
어우, 야! 이렇게 만능인 거 치곤 겁나 싸! 어머, 마왕님 못 참아 구원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잘 있으세요. 깨꼬다. 우리 고양이 마왕님 잘 가요. 바이바이. 리린양의 승리! 와, 우리 마왕님 잘한다! 역시! 야! 잘한다! 역시 우리 냥이! 예, yeah, 그걸 들고 다니는 리린양님은 더 세다. 메모, 메모. 여러분, 내가 근육고야, 이거는. 근육근육했고요, 여러분. 아, 우리 냥이가 웬만한 고양이보다 오래 산 만큼 이게 있어. 여러분, 10만 살 살 고양이 들어봤어? 자, 이겼다. 이겼어? 저, 정말로 마음을 쓰러뜨린 건가요? 호잇, 호잇, 날개질 치신다. 네, 축하드립니다, 리리냥님. 지금 새로운 마왕이 탄생했습니다. 마왕? 설마 제가 다음 마왕이 되는 건가요? 네, 당신이요. 너님이요. 마계의 룰을 설명드렸잖아요. 강한 자가 높은 위치에서 지배하는 것이 서명. 이전에 마왕을 쓰러뜨린 당신이 이 마왕군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와, 다시 나눌 이런 찬스 잡아야죠. 그런, 싫어요. 마왕이 된다니, 전 세계의 악역이잖아요. 저희들 마족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그저 유능한 마법사일 뿐이죠. 이 힘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하죠. 회사 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아니, 그딴 거 필요 없고 난 나랑 결혼이나 해. 여러분, 부부로후의 정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전편을 봐야 돼요. 이야, 이게 엄청나거든. 여러분, 얘가 한 발언이 궁금해요? 전편을 보세요. 이렇게 은근슬쩍 홍보를 하는 것이다. 잘만 하면 이 이왕 인간계를 보다 발전된 세계로 만들어 우리가 차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계속 나라를 파괴하고 위협했던 마왕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마법으로 치면은 고작 하루만에 마왕 통과를 성공한 당신의 힘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이야, 화이팅! 너의 뒷말은 궁금하지만 묻지 않겠어요. 두 분 다 쿵짝짝 잘 맞네요, 진짜. 아, 우리? 원래 이래요, 우리는. 응, 원래 이래요. 뭘 새삼. 우선 감옥에 갇혀있는 와장 왕자님을 무사히 나라로 돌려보내서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아니,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마계에서의 침략들은 저희 군이 모두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조건으로 그 이 땅을 그 나라의 영지로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이야, 나 천재인 듯!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스! 나쁜 인상이 남은 겉모습도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어이? 어! 잘생겼다! 왔다! 당신 대체 누구인가요? 야, 너 안 나올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입니다. 아, 잘생겼어! 이 아이를 보자마자 냥이가 외쳤지. 결혼해주세요! 전 마왕님은 자신의 추한 모습에 열등감을 가지고 저희 부하들에게까지 추한 모습을 하도록 항상 강요하셨습니다만 저희 마족은 단련을 하면 마법을 사용해 아름다운 인간이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로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그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진짜 당신도 이 모습이 더 좋으시겠죠? 당신 도랄까,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 마왕도 추한 모습은 아닌데, 그 모습은 뭐랄까. 귀여워! 우리 고양이, 응, 마왕이야, 고양이야! 그니까. 자, 저의 신 마왕군은 이제 막 생긴 차입니다. 저희가 이 인간계를 손에 넣어 정점을 노리죠.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마왕님. 어, 뭔가 일이 커졌다. 예! 굿. 엔드 8. 신생 마왕 탄생! 뭐야 이 귀여운 엔딩. 여러분, 부끄러우의 겁나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전편을 보세요. 자, 르로나가 잘생겼습니다. 그 여기는 저렇게 조그맣게 나왔잖아. 전편에서 진짜 일러스트 쫙 나왔거든. 엔딩 일러스트로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엔딩 8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딩 9 봐야 되죠? 엔딡 9은 파일 1번으로 잠깐만 써놨어. 세이브 파일 1번으로 가서 지금 현재 여기가 항아리를 부순 횟수가 92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항아리가 살아나면 됐다 살아났지. 이 항아리가 살아나면 스매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써주면 딱 지금 999 될 거예요. 스매시 브레이크 간다. 야차. 그리고 어? 깨트린다는 건 즐겁네요. 냥이가 냥이가 폭력의 눈을 뜨고 있어. 완전히 팝팝에 중독이 되었군요.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마왕? 지금이라면 저 뭐든지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타이밍에 저희는 그거 안 갖고 있어요. 성검 뭐 이런 거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해주고 가서 감옥으로 갑니다. 일단 감옥이 어디더라 근데? 하도 왔다 갔다 그랬더니만 감옥으로 가서요. 힘으로 이 감옥을 깨버립니다. 무슨 일이지? 이 감옥 부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 반짝이는 눈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아이는? 어? 이야! 복강! 구출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놀랐군. 설마 그대가 이 정도까지 힘을 길렀을 줄은. 저를 다시 보게 되셨나요? 그렇군. 그런데 성검은? 성검 필요한가요? 에? 제 힘이 있다면 마왕 따위는 한주먹거리죠. 이야. 우리 막내 짱이야. 난 짱이다. 가능하면 성검을 되찾고 싶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으니 성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는 발목만 잡게 되겠지. 나는 이대로 성을 나가 나라로 돌아가서 원군을 모으도록 하지. 그대는 여기에 남을 건가? 당신 같은 얼굴을 두고 어떻게 나가요? 네, 제가 이 성에서 탈출하면 곧바로 마왕에게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알겠네. 아무쪼록 무리는 하지 말게. 괜찮아요. 맡겨주세요. 이러고 마왕에게 가면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싸우는 거야? 혼자서 싸워서 이겨야는데. 오호. 잠깐, 지금 얘가 이길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항아리만 죽어라 깨고 딴 거 안 했던 거 같은데, 여기서? 아,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 그러면 잠시만, 일단 세이브는 해놓고 잠시만요. 이게 아까 우리 몇 번에서 3번이었던가 2번이었던가? 여기서 항아리 923회네? 그러니까 여기서 항아리 부수고 스킬 얻고 가야겠다. 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헷갈렸다. 일단 항아리 부수고
뭐든지 부술 수 있는 아이로 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더 만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킬을 선사한다. 자, 미안해요. 감옥 한 번만 더 부수러 갈게요. 우리의 막내의 스킬을, 우리 막내의 위대함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껍데기 내놓은 것이다. 내가 이거 여러 번 보여주지 않는 사람인데 원래. 이야, 오늘 여러분들 좋은 구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펀치의 힘입니다. 나는 자. 원펀맨의 뒤를 이어받았어. 자, 걸크러시네요. 어우, 우리 냥이가 얼마나 멋있는데요. 귀엽고 멋있고를 다 하는 아이예요, 얘. 흣! 우리 애가 원래 만능이야, 우리 애가. 나 엄마인가? 잠깐, 말투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자, 이제 싸우러 가면 되죠? 원펀냥이네요. 원펀냥! 원펀냥 좋다. 원펀냥? 우리 원펀냥이, 응. 자, 싸우러 갑시다! 넘벼랏! 해보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기겠죠, 뭐! 이긴다! 자, 갑시다! 자, 나약한 인간은 개뿔! 네가 이거를 바꿔도 그 말을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그렇지! 어, 예! 이 몸이 인간다위에게! 으어! 으어! 아, 여러분, 응? 나 먹는 소리 들릴 수 있어. 나 저녁을 먹고 있죠.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엄냠냠. ASMR과 함께 함은. 일단 여기까지는 갔네요. 축하드립니다, 리리냥님. 마왕이 되었어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야! 마계를 설명했잖아요. 이거 말고, 야, 딴 거. 저희 마족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유능한 마법사일 뿐이라고요. 잘만하면 인간계를 발전된 세계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아, 아, 여기서 달라진다. 우선은 지금쯤 도착할 카론디아의 군사에게 이성을 제압당하지 않도록 먼저 원자를 설득해두죠. 그 남자의 성격으로 볼 때 생명의 은인인 리리냥님에게 적대하는 일은 없겠죠. 그걸 약점으로 삼는 겁니다. 나르코토. 납득했어? 우리의 여주 납득했잖아.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마계에서의 침략들은 저희 군이 모두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땅을 그 나라의 영지로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에헤. 벌써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나쁜 인상이 남은 겉모습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뿅! 너 누구야? 부그로입니다. 멋있어졌어요. 어, 잘생겨서 결혼해줘. 당신도 이 모습이 더 좋으시겠죠. 저희 신 마왕군은 이제 막 생긴 참입니다. 언젠가 이 인간계를 손에 넣어 정점을 노립시다. 잠깐, 인간계를 손에 넣을 생각은 있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마왕님. 뭐, 일이 커졌다! 뭔가 일이 커졌다! 어? 뭐? 이야, 진엔디! 여러분, 진엔디를 봤어요! 마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39 빅토리구요. 여기서부터 리턴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야, 잠깐 마왕이 됐잖아, 근데 이거. 응, 응. 나 마왕이 됐네. 뭐 그럼 다음 리턴즈는 그건가? 그 티라미수 편인가? 글쎄, 나도 이제 제대로는 모르겠어가지고 그 줄거리를 일부러 안 읽었거든. 또 병맛이 있으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병맛은. 스포 없이 봐야지란 생각과 함께 응.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왔기 때문에 뭐? 이 게임이 어디 가겠어? 39 다음 편인데. 아, 근데 이 스파이스 플러스님은 진짜 천재인가봐. 이런 병 맞기에는 천재인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우리들은 가챠로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playing. 유후. 냠냠냠. 이거 에필로그나 아니면은 뭐가 있으려나? DJI가 이어질 만한? 있어야 돼. 몇 개월 뒤. 새 마왕이 된 리리냥은 부그로우의 계략대로 마왕을 토벌하고 왕자를 구출한 보상을 받았다. 카론디아 왕국의 영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영지와 함께 마왕군에 대한 권한도 얻게 된 것이다. 이야, 권력과 부를 얻었죠? 나는 부를 좋아하다. 그리고 위험성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마약 허브를 이용한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차례차례 개발되었고 그 절대적인 효력은 눈 깜빡할 사이에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야... 장사가 번성하게 되면서 왕국으로부터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었고 리리냥은 그 거대한 세력의 리더로서 리리냥은 얘 이름 부르는데 자꾸 왜 이렇게 재밌지? 리리냥은 그 거대한 세력의 리더로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놀 수 있는 지위와 재력을 얻게 되었다. 항아리를 붙이고 가차를 쭉쭉 했더니 하루 만에 마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리리냥님, 오늘 카랑지아 왕국에서 티라미스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아, 네, 들어보내세요. 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부그로후예요. 못 믿겠죠? 우리도 처음에 못 믿었어. 그러니까 냥이 지금 살짝 취해 있지 않아? 아니야. 잠깐, 주스야? 주스야. 토마토 그렇구나. 주스. 아, 토마토 주스, 납득. 어서오세요, 왕자님. 여전히 즐거워 보이시는군요. 오늘은 다음 주에 왕궁에서 열릴 파티의 초대장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왕자가 직접! 우와. 괜찮으시다면 제가 에스코트를 하고 싶습니다만. 가요, 갈게요. 여기 초대장입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에? 벌써 돌아가시는 건가요? 왕자님도 가끔은 같이 토마토 주스 마시자고요. 네, 여러분, 주스예요, 주스. 주스! 저는... 어머, 거절하시는 건가요? 주인님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당신이 할 일 중 하나일 텐데. 주인님이래? 왕님이 아니야, 주인님이야. 주인님이야? 잠깐만. 야, 우리 냥이 부끄러움한테 주인님이란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그걸 되게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행복하구먼. 아니, 너무 좋아한다, 쟤 진짜, 근데. 아니야. 아니, 쟤 방금까지 난 그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라고? 아니야. 전 마왕에게 지고 일반인인 여성에게 공을 빼앗긴 당신은 왕국 내에서 입지가 나빠져 이렇게 저희들을 방문하며 가까이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와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뭐, 대충 그런 상황이겠죠. 에? 저 그렇게 신용받지 못하는 건가요? 나 신용불량자 아니거든? 안타깝지만... 그 말대로다. 마왕보다 강한 힘을 가진 일반인이니 경계당해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생명의 은인인 그대가 위협적이라고 판단되어 배제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아무쪼록 지금처럼 악행에 물든 일 없이 매일을 술에 취해 호화롭게 놀고 먹는 생활을 계속해준다면 고맙겠군. 아, 그런 거야? 그쪽인 거야? 그쪽이야? 술 아니야! 술 아니야! 토마토 주스야, 토마토 주스. 맞아. 아, 걱정 마세요. 매일 마시는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귀여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행복하니까요. 그거 참 다행이군. 아, 그러니까 왕자님, 오늘은 저하고 좀 어울려주세요. 네? 하는 수 없군. 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를 잡아 인생을 바꾸는 데에 성공한 시골 출신의 수도녀 리린양. 아 맞다, 얘 이런 설정이 있었지. 수도 출신. 아 맞아. 맞아, 얘 수도에 얘 수녀에다가 시골 출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리고 돈 때문에 남자가 돈 때문에 흥얼흥얼하다가 수도를 잡았어. 맞다. 완전 잊고 있었네. 손에 넣은 매일매일의 행복을 맛보면서 앞으로도 듬직하게 살아갈 것이다. 듬직.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다. 우후. 듬직. 헤븐 라이프. 아 귀여워.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야 진정한 승자다. 뭐 결혼하고 그런 거보다 이게 진정한 승자다 진짜. 인정할게. 아, 나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그 마왕군이 요 왕자님의 몸 빼어갖고 아 결혼했던 거? 아, 그것도 해피엔딩이야. 아, 네. 양이가 말한 거는 지금 이제 전편에 봤던 엔딩 중에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이 게임 진짜 재밌거든. 자 그럼 이상 39 빅토리였습니다.